언급하는 겁니다. 지금 동 앤드로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퍼에도 S가 붙어야 돼. 민에도 S가 붙어야 되고 널리 퍼진 광범위한 지적, 문화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로터가 무엇에 의해서 가져와진 유럽 문명이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로부터 유럽 문명이 나타난 이후 가져와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어바웃과 애프터가 같이 있지 이러면 안 돼? 그 변화가 가져와진 거지. 그치? A번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단어 르네상스는 그런데 르네상스가 처음 등장한 건 아니네. 덜을 썼죠. 그럼 앞에 한 번 더 르네상스가 나왔다는 거지. 어떤 단어에 의해서 한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A가 첫 번째는 일단 아닐 거다. 자, 이탈리안 르네상스라는 말이 갑자기 또 등장하네. 이탈리안 르네상스는 14세기에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 이니셜 페이즈, 초기 단계죠. 유럽에서의 르네상스의 초기 단계 동안 14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그 단어 르네상스는 문자 그대로. 요게 훨씬 더 좋네요. 그치? 일단은 B 다음에 A로 간다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일단은 가보자고.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그러니까 지적, 문화적 변화, 광범위화를 언급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변화는, 앞에 변화가 등장해야지 C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A번 다음에 C가 나올 확률이 일단은 높네요. 이러한 변화들은 중요했습니다. 이탈리아 엘리트 층에게는. 그치? 엘리트. 그리고 중요한 반면에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삶은 변하지 않았대요. 중세기 동안에는 대다수의 어떤 인구들을 위한 뭐 집단들을 위한 초기 중세기 동안에는 거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 이탈리아 엘리트들에게 중요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향을 끼쳤어. 대조죠. 이 대조를 밝힐 뭐가 필요해?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죠. 그러면 D로 가면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복습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도 맞출 수 있겠지. 그러나 르네상스에 대한 생각은 유럽이 나머지에게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북쪽 르네상스와 잉글리시 르네상스를 장식하면서 이때 인벨리시먼트는 영향을 끼치면서겠죠. 그치? 여기서 이렇게 해서 P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P로 영향을 끼쳤다면 얘네와 얘네들을 인벨리시 아름답게 했겠죠. 꾸몄겠죠. 그렇죠? 꾸미고 장식했겠죠. 그래서 영향을 끼쳤다면 여기를 어떻게 했을까? 인벨리시 했을 거라는 얘기야. 영향을 끼치는 게 만드는 거잖아요. 장식하고. 그래서 논리 문제로는 이때 인벨리시가 안 되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조금 생각을 하고 냈으면 좋겠죠. 인벨리시먼트하고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단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장식하면서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영향을 끼치면서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식한다라고 읽으면 기계적 해석이고 논리가 되면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읽으면 논리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맥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하나만 합시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칸 느끼, 문장 느끼 핵심은 뭐죠? 그렇지. 핵심어. 핵심어예요.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그 무엇에 대한 핵심어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근데 뭐 지금 요 문제는 아니야. 일단 기억을 하세요. 다 그렇게 풀 거예요. 상반부 핵심어를. 이 문장에서 핵심어를 가지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냐가 아니라. 자, 뭐뭐 중에 하나는 가장 퍼즐링. 아주 놀랍고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는 디즈 중에서 디즈가 가리키는 게 지금은 뭐 원래는 그렇게 푸는데 얘는 뭐 그냥 문제집이니까 디즈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러한 것들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삶이에요. Exquisite. 얘는 무조건 단어 시험 나온다라고 보세요. 정말 출제 빈도가 어쩌면 최상위, 정말 많이 출제된 단어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Exquisite. 1번. 매우 아름다워. 요것만 할 거야. 과학자 그래도 안 할 거야. 2번. 예리한. 예민한. 3번, 강렬한, 격렬한, 격렬한, 강렬한. 다 나온 적 있어요. 하지만, 제일,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건 매우 아름다움이에요. 이것만 알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알았죠? Exquisite는. 여기서 매우 아름다운 모나크 버터플라이입니다. 자, A번 보자. 모뉴멘탈. 기념비적인, 기념비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하지석이가 영어 특례 교육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입니다. 엄청난. 스트라이드는 이거죠. 스트라이드. 큰 걸음. 그래서 진전, 발전이죠. 큰 걸음을 했다는 얘기야.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다는 얘기야. 과학에서. 과학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다 할지라도 많은 자연적인 페노메나. 페노메나는 페노메넌의 복수형이죠. 그쵸? 페노메넌. 현상이죠. 장관 뭐 이런 거야. 많은 자연적인 현상들. 매니를 썼으니까 복수명사 써야 되는데 얘가 복수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페노메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단수니까. 그치? 많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many를 썼으니까 그럼 시험 문제 여기에 이렇게 many 대신에 much 쓰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된 거야. much는 단수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해마다 갑자기 모나크 버터플라이가 나올 이유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현상들, 자연적인 현상들, 얘가 복수니까 이러한 현상들 중에서 디즈가 받는 게 얘네.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아름다운 그런 모나크 버터플라이다 라는 거죠. 자,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머뉴멘탈에다가 파란색으로 형광펜. 임프레시브에다가 파란색으로 형광펜. 그대로 P라고 적으세요. 그럼 얘 여기서는 빈칸 느끼죠? 자, 항상 논리는 신경 쓰면서 가. 논리 문제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줘.
인상적인 놀라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인상적인 놀라운 발전을 해왔다. 과학에서 했다 할지라도 많은 자연적인 현상들은 여전히 설명이 안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모나크 버터플라이입니다. 자, 해마다 모나크 버터플라이는요 뭘 합니까? 두 개의 아주 대량 이주를 하죠. 그쵸? 뭐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로부터. 커버! 커버. 이때 커버는 우리 유빈이는 했어요. 저요? 아니면은 저기, 커버 무슨 뜻이 있죠?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거 말고. 덮다. 말고. 여행 거리를 가다. 만약에 두 번이나 우리 특강할 때. 그래요? 동준이는 생각나지? 뭐 한 거야? 여행 거리를 가다.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까지 가서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어. 그럼 나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커버한 거라고. 이것도 생각한다? 난 뭐 한 거지, 그러면? 자, 여행거리를 가랍니다. 커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행거리를 가다. 알았죠? 수천마일의 여행거리를 가면서라고 해야 돼. 뭐, 다루다, 덥다, 그냥 가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밑줄 꽂고 단어 바꾸기로 나오면 못 맞춰. 자, 비록 이러한 싱잉글리, 겉보기의 눈이죠. 겉보기의 눈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겉과 속이 틀리다라는 IC예요. IC. 본능적인 행동이 커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동물에게는, 특별히 새들에게는, 다른 동물인 새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는 as to, about의 뜻이죠. 왜 모나크가 발전했는지, 그런 행동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런 행동은 뭐죠? 대량 이주죠. 그치?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완성하는지. 인상적인 인물을. 왜 인상적인이라고 나오는지 알겠죠? 여기 단서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너무 아쉽나? 아니요. 아니야? 너무 쉽게요.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아쉽지? 질문.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버려. 얘하고 얘하고 반대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만할 거야.